공원이 테이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식당가는 대면 영업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부산시는 북구 만덕동을 동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특별 방역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경제적인 타격 외에도 코로나 동네라는 낙인으로 만덕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동네가 되게 나가면 이제 사람들도 없고 되게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상점이나 이런 데 잠시 들려도 되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특정 동네 이름만 언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한데 다른 일부 기사들을 보니까 뭐 만덕하면 회피하는 기사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합니다. 만덕 주민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하루 종일 다녀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안다면 참 드물거든요. 핀셋 방역 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덕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행정당국에 당부드립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 주시고 고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하나하나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덕동에 내려진 집합 제한 조치 기간은 29일까지입니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지난 23일 실시한 환자와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은 없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